사랑합니다. 이투스 사회탐구 강사 이두입니다. 북그레이드 안녕.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한국지리 and 세계지리 총평 들어가겠습니다. 해저 강의는 이미 찍어뒀으니까 자세한 해설은 거기서. 오늘은 총평. 자, 한국지리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등급 컷. 1등급 45점 정도 예상합니다. 쌤이 항상 총평 얘기할 때 45가 1등급 컷이면은 살짝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얘기한다 했잖아. 살짝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느냐? 평가원 모의평가이기 때문에 평가원의 경향입니다. 우리 평가원 누님이 알려주셨어요. 특히나 중요했던 건 무엇이느냐? 작년에 신유형이 대거 나오면서 한국지리에 막 격변이 일어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올해 나온 문제들을 보니까 작년만큼의 대격변은 없었다. 그 대신 작년에 요건 그대로예요. 인문지리, 자연지리 힘을 뺐어요. 그거 그대로 힘 뺀 거. 근데 플러스로 인문지리 작년에 조금 많이 바뀌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는 않다. 인문지리의 그 핵심이 바뀌지는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괜찮게 쭉 가시면 되는 거고, 아마 우리 뽀글이들이 힘들었던 부분이 지역지리야. 지역지리가 굉장히 많았고요. 모든 권역의 지도가 굉장히 사이좋게, 굉장히 밸런스 있게 충청권, 강원권, 수도권, 뭐 전남, 전북이며 다 나왔잖아. 그 지역지리가 잽을 와다다다 타면서 많은 뽀글이가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릴게요. 작년보다는 훨씬 기출이 유의미해요. 그러니까 기출을 보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 기출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재작년, 재재작년 등의 그런 최신 경향 기출로 여러분들 연습하시면 괜찮다라는 얘기고요. 주요 문항으로는 두 개 뽑을 수 있습니다. 지역지리 5번, 인문지리 15번인데요. 5번부터 볼게요. 이 자세한 해설은 이미 강의, 해설 강의에서 봤으니까 우리 그냥 총평, 평가, 그리고 학습 방향만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스텝 1, 지도에서 가나다 찾기잖아. 거기서, 스텝 1에서 어려웠다. 이런 뽀글이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앞으로 볼 게 태산이거든. 농담이고요. 우리가 엔도스 문제에서도 지도 계속 나오죠. 98도시에서는 아예 쌤이 그렇게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도시랑 특징 찝어줄 거고요. 계속해서 반복할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 그냥 부족했던 한국지리의 학습량을 채워가시면 되는 일입니다. 즉, 하면 된다 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우리 스텝 2. 이 보기 해석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어려웠어요. 예를 들면 석탕, 박물관, 국제공항, 도청 너무 지역적인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뽀글이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얘들아, 석탄도 마찬가지지. 이거 다 어디서 했던 거야? 이 도시 개념에서 왈랄랄라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것들 몰라서 부들부들 너무 멘탈이 힘들었다요 하는 경우에는 개념으로 돌아가면 돼. 본인이 이 도시의 개념에 있는 국제공항 있잖아. 쌤이 따로 이렇게 국제 해가지고 만들어줬잖아. 서울 괄호치고 김포, 인천 얘기해줬잖아. 그치? 김해 괄호치고 부산 얘기해줬잖아. 그 부분을 다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도청이라든가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해결. 3번. 3번이 아마 제일 힘들었을 텐데, 이제 지역지리가 원래 되게 단순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역지리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복잡해졌어요. 이런 경우, 5번 문제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였어? 이 벤다이어그램이란 말이야. 그냥 OX, OX가 아니고 벤다이어그램에서 A, B, C, D에 들어갈 OX가 각각이 정해져 있었고, 그거를 설정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가나다 OX, OX를 넣었어야 됐단 말이야. 여기서 일단 벤다이어그램에서 진땀 뻘뻘 나면서 시간 되게 많이 소요했을 것이고, A, B, C, D 할 때 실수도 분명히 OX, OX, 아 뭐였지, 뭐였지, 가나다 뭐였지 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기출로 해결이 안 돼. 개념으로 해결이 안 돼. 그거는 해결이 안 돼. 쌤이 그래서 준비한 게 뭐야? 올해 처음으로 쌤이 새롭게 낸 커리, 엔도시의 문제. 그렇지. 쌤이 이런 문제를 만들어준다고. 너희들이 그냥 연습할 수 있게끔. 정말 올해 수능에만 맞는 트렌드로 문제를 싹 가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엔도시 문제로 여러분들 해결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15번은 어떤 문제였느냐. 지도를 주고 그래프를 줬는데 그래프에 인구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도에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여기서 힘들었던 부분에도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이 그래프가 뭔 소리야? 했던 부분에도 분명히 있을 거야. 너희들 솔직하게 말해. 도깨비 했어 안 했어? 쌤 강의 들어서 안 들어서?
자, 우리 도깨비에서 이런 그래프 굉장히 자주 봤어요. 어떤 그래프야? 여기 별표 나와 있죠. 각 지역의 2000년 인구를 100으로, 즉 여기 100으로 딱 만든 다음에 과거랑 현재를 상대값으로 나타낸 이런 그래프란 말이야. 이 그래프가 뭔 소리인지 이해를 못한 뽀글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지. 기출을 안 봤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그런 뽀글이들, 그래프 읽기 자체가 안 됐던 뽀글이들은 기출을 보시는 게 맞고요. 요거 뭐냐면 나, 가, 나 얘네들의 100을 기준해서 각자 스스로와의 싸움을 하는 그런 인구 변화 그래프입니다. 제가 얘기해 줄게. 자, 한번 3번. 여기까지는 됐어요. 선생님 그래프 익숙해요. 그런데 선생님 전 공부를 다 했는데도 어려웠어요. 이런 뽀글이들은 뭐가 어려웠을까? 바로 가나다라를 찾는 여기서 어려웠을 거야. 특히 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용인이니까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나다라가 어려운 뽀글이들이 있었을 거야. 선생님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항상 극단값 얘를 했어. 그 다음 극단값이 누구일까? 혼자 마이너스인 얘. 이런 식으로 이 스킬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거는 여러분들 몸에 체화한 대로 분명히 쉽게 풀 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데 그 지름길이 체화가 안 된 뽀글이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 스킬.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깨비로 연습하셔도 되고 그리고 엔도시에서도 스킬을 계속해서 잘 쓰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 한국지리의 5번, 15번까지 봤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데요,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할게. 기출 매우 중요하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기출 중요하다 그러면 맞아, 응. 자, 이 실전 문제제를 열심히 푸는 뽀글이도 있어요. 나가주세요. 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발, 플리즈란 뜻이죠. 제발, 그런 거 혼자 양치기로 풀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설명 안 듣고 마음대로 풀어. 이거 푸는 스킬 없이 마음대로 풀어. 그럼 어떻게 해결이 되냐고. 안 된다고 해결이. 그냥 여러분들의 시간만 쓸데없이 허비하는 거라고. 쌤이 그래서 뭐, 그냥 제발 기출은 이거 해라. 아이 그냥 정해주자. 심지어 양이 맞느냐? 전혀 아니야. 시정 문제지에 2분의 1에서 3분의 1입니다. 왜? 시정 문제지는 10년 전까지 이렇게 들어있는데 얘는 3개년 그리고 살짝 1, 2개년 더 5개년까지를 살짝 넣어놓은 거거든. 왜? 옛날 문제 풀어서 어쩌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이랑 스킬은 도깨비에서 보시면 되는 거고 OX 이런 거는 쌤이 어디서? 엔도시의 문제에서 모래주머니 효과로 조금 더 어렵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수능 가서는 훨훨 날 수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지도 읽기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같이 할 거다라고 얘기해줄 수 있고요. 자, 그럼 세계지리도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얘들아 세계지리는 어땠어? 좀 이지하지 않았니? 1등급이 48에서 50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요. 2등급도 45점입니다. 평이했어요. 걱정 없어요. 총평할 것도 딱히 없습니다. 왜? 만점을 충분히 노릴 만한 시험이었고 그런데 안타까운 거 이게 개인적인 얘기야. 수능은 이거보다 어려워야지 여러분들 표점을 챙겨갈 수 있는데 평가원 누님이 여기서 보셨으니까 계속해서 난이도 조절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표점 걱정 딱히 안 하셔도 된다. 자, 그리고 지도 없는 문제 이 트렌드는 지속이 될 것이다. 근데 이 트렌드가 오늘 6모 때 처음 나온 트렌드가 아니에요. 이전에도 계속 조금씩 나오던 트렌드니까 여러분들 기출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지리적 위치 연습한다. 이거 앞으로 계속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문항은 우리 이 지도 없었던 9번 문항이고요. 가나다라를 내가 그냥 못 찾았다. 이런 뽀글이들은요. 기출 연습하시면은 얘들아 봐봐봐. 카탈루냐, 블랑드르, 왈로니아 기출에서 이미 우리 다 세세하게 봤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내가 선지 이 지리적 위치가 어려웠다. 지리적 연습 계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리적 연습 어떻게 하느냐? 98도시에서도 계속 연습할 거고요. 엔도시에서도 이런 문제 비슷한 문제 많이 넣어줄 테니까 계속 그냥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방향 마찬가지로 기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시험 문제집 풀지 마라.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세계지리는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쭉 따라오시면 되니까 한시름 놓으시고 알았지? 우리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총평까지 마무리했고요. 쌤이 다 지금 얘기한 게 뭐야? 만들어줄 수 있다. 여러분들 충분히 픽스해줄 수 있는 내용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한국지리는 지도가 추가됐고요. 세계지리는 지도가 빠졌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지리는 지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거든. 자, 그래서 우리 지도를 야무지게 잘 활용하는 방법 앞으로 열심히 한번 공부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리는 사랑이고요. 우리 뽀글이들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총평 여기까지 우리는 본 강의에서 만나면 되겠습니다. 빠빠이.